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홀로 모여주십시오. 이제 파스타기 할까요? 파이팅 하자고 서로. 현민아, 가자. 오! 아, 좋아. 오늘 기가 골골 퍼졌어. 아, 느낌 좋네. 경매침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큐브를 뽑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큐브는 완전히 제거되어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보여주면 안 돼? 에이, 정도 없다고. 다음 두 번째 히든 큐브를 뽑겠습니다. 아, 저분의 손에. 두 번째 히든 큐브는 17번째 경매 후 간의 경매에 올려집니다. 금단의 열매 같다. 저러고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경매에 오를 마이너스 숫자 큐브를 공개하겠습니다. 가보자! 네, 1회차 경매 번호는 마이너스 30. 처음부터 겁나 세. 네, 그럼 김경훈 씨부터 낙찰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가혹한데? 갑시다. 이준석 씨, 김경란 씨. 누나, 지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너 나한테 왜 그래? 네, 김경란 씨 패스. 네, 홍진호 씨 패스. 네, 장동민 씨 패스. 다음은 오현미 씨 낙찰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세요. 마이너스 30은 오현미 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미쳤거든요? 한번 받아봐야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받아보고 저런 것도 받아보고. 훌륭하다. 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에 있는 것들에서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다섯 개 여섯 개 이상의 칩을 가져가는 게 사실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아, 크다. 마이너스 30. 네, 2회차 경매 숫자를 공개합니다. 네, 2회차 경매 숫자는 마이너스 8. 그럼 오현민 씨 낙찰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세요. 네, 오현민 씨 마이너스 8은 오현민 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받지? 쟤 또 무슨 필승법 찾아냈나 봐. 오마이갓. 좀 애매하게 일부러 받은 감이 있는데 저렇게 받음으로써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되고 싶었어요, 동시에. 3회차 경매 숫자는 마이너스 13. 오현민 씨 팩스. 네, 다음은 이준석 씨. 주세요. 네. 오. 마이너스 13은 이준석 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4회차 경매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아, 카드가 진짜 이상이 나온다. 베이스가 될 만한 지점이 두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초기에 빠르게 먹을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네, 이준석 씨. 주세요. 3, 4, 5, 6 이렇게 올라가면서 먹으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을 테고 제가 혹시 4를 못 먹는다 해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어나가기 나쁘지 않은 위치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1등! 1등! 아, 공동우승 아닙니까? 아, 공동우승. 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둘이서 대수했으면 되겠네. 네, 다음은 5회차. 네, 5회차 경매 숫자는 마이너스 7. 네, 이준석 씨 패스. 다음은 김경란 씨 낙찰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계정 하나 트시죠. 계정? 이런 거 전쟁 아니에요. 전쟁은 별로 좋지 않아요. 나 그거 뭐 받아봤자 어차피 저 이거 있어서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지, 내가 이 밑으로 얻으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마이너스 3까지만 안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5, 6 이런 거 나오면 어차피 경쟁하겠죠. 말만 하신다, 현민아. 위로 올라온 현민 내가 잡을 테니까 여기에. 오, 진짜. 아니,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회차. 경매 숫자는 마이너스 34. 우와. 아, 겨자 들깨 나오네, 진짜. 됐어요? 오현미 씨 패스. 한 바퀴 더 돌면 현민이 먹을걸? 제가 34를 담기에는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경란 씨. 지금 칩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여섯 개. 칩이 여섯 개. 칩이 여섯 개! 칩이 여섯 개! 진호, 먹을 거야? 글쎄요. 안 그러면 현민이 100% 먹는다, 이거. 아니, 근데 저를 견제하기 시작하면 1등은 못해요, 절대.
닮은 홍진호 씨 낙찰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세요. 네. 마이너스 34는 홍진호 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33이나 35에서 제가 좀 더 10을 얻어야겠다. 그걸로 저는 높은 숫자로 최대한 10을 모아야겠다. 마이너스 경매에서 만원 칩을 벌어들이려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가지고 싶지 않은 큐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 22 큐브를 낙찰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20, 21 큐브는 어떤 숫자도 연결될 수 없는 위험한 큐브가 되겠죠. 따라서 20, 21 큐브가 경매에 나왔을 때 만원 칩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한 큐브당 5개 칩만 걷어들여도 플러스 1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큐브의 숫자 차이가 클수록 히든 큐브가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런 면에서 34큐브는 아주 특별합니다. 35큐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34큐브 하나를 가져가기만 해도 35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35는 플레이어들이 가장 가져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큐브입니다. 형한테 35로 협박 무진장 당하겠구만 이제. 히든 떠라 히든. 지금 먹으라 놓고 저주하고 있어. 네, 다음은 7회차 마이너스 24. 네, 홍진아 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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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예요? 칩이? 칩은 지금 누님 5개입니다.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4는 김경란 씨에게 낙찰됩니다. 20번대 중후반이 제일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뒤에 일단 지금 포지션 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8회차 경매 숫자는 마이너스 14. 13 누구야? 내가 13이다, 13. 준석이 형 숫자네요. 저쪽 나가는구나. 에이, 말라 죽겠다. 다음은 장동민 씨. 낙찰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계좌 터 하나. 패스. 네, 장동민 씨 패스. 나도 계좌 터야 되는데 똥줄이 탈 테지만 뭐 13에서 14니까 준석이 한번 살려준 거죠. 네, 오현미 씨 패스. 경매 타요? 글쎄, 틀까? 너 나랑 붙어 좋을 거 있어? 근데 진짜 힘들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먹으면. 20번 때 먹어. 20번 때 먹지 마. 아, 난 그럼 몇 번 때 먹어야 돼? 40번 때 있으면 먹게요, 40번 때.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김경훈 씨 패스. 버틸 만한 저는 수량이 지금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생각이고, 저는 사실 7, 8라운드 되면 칩 다 쓰고 그때부터 가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칩이 5개나 남았어. 다음 이준석 씨. 주세요. 마이너스 14는 이준석 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8차 경매가 끝났습니다. 잠시 후 9회차 경매를 진행하겠습니다.